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감각통합입니다. 감각통합. 그 뇌발달에 이상이 있는 어린이라면 어떤 병을 갖고 있든지 간에 감통을 고민을 하고 감통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을 거고요. 감통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알려드릴 주제는 이 감통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감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감통 치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잘 들으시면 감통 치료를 해도 의미 있는 변화가 왜 나타나지 않는지를 갖다가 잘 정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가장 좋은 감각통합 치료는 답을 아예 얘기했습니다. 엄마표 감각통합 치료다. 엄마표 감각통합 치료. 그리고 이제 부제를 이렇게 달았네요. 사회성 발달에 가장 좋은 감각통합치료법은 바로 이것이다. 지금 이제 주로 제가 다루는 주제들은 뇌성마비나 운동장애가 아니라 사회성 발달이라는 영역에서 감통이 도대체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인가 이렇게 주제를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통이 사회성 발달에 과연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사실 그렇지 못하다라는 식의 답을 드릴 거예요. 답을 드리고 그러면 그럼 불가능한 건가? 아니 그렇진 않다. 현재 진행되는 감통 치료의 대부분은 사회성 발달에 기여를 못하지만 이게 제대로 원리를 알고 하면 충분히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감통을 할 수 있다. 이걸 갖다 제가 엄마표 감통 치료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걸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감통 치료가 의미 있는 질환 분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감각통합 치료가 권고되는 질환들, 이건 의학적인 것들이에요. 주로 뇌성마비와 자폐 이런 쪽 영역입니다. 발달장애들도 이제 권고가 되는데요. 이 ADHD의 감통은 별로 권고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ADHD의 감통이 의미가 있나 없나라는 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어요. ADHD가 감통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어쨌든 감통이 직접적으로 권고되는 질환이 뇌성마비, 주로 운동장애가 있는 질환이에요. 하고 자폐에도 이제 일부 적용이 돼서 자폐에도 권고가 됩니다.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감통을 하세요, 감통을 주의하세요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죠. 그럼 이제 질문을 갖다가 들어볼게요. 뇌성마비에 도움이 되냐면 뇌성마비에 도움이 되는 건 되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주제는 이거죠. 자폐치료에 도움이 될까? 자폐치료에 도움이 될까? 이게 이제 자폐아동도 감각이상이 가장 근본 문제인 건 이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자폐치료가 되자면 감각이 정상화되어야만 자폐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럼 감통을 하면 이 자폐아동에 나타나는 감각 이상이 치료가 되냐?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신체 움직임의 불안정과 부조화가 이제 자폐들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감통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감통이 운동 치료나 그 운동 감각을 갖다가 발달시키는 쪽 치료에 가까워요. 전정 감각이나 고유 수용성 감각의 발달에 대한 자극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체 움직임은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폐아동들이 뭔지 모르지만 몸치 같은 행동을 보이죠. 동작이 어눌하다든지 운동을 갖다 급급방방 못 배운다든지 걸음걸이가 안 되든지 두 발 점프를 못 한다든지 줄넘기를 못 한다든지 이러한 신체 동작과 신체 조작에서의 불안정을 갖다 극복시키는 데는 도움이 돼요. 네? 결과적으로 신체 움직임은 호전되는데 그러나 사회성 발달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회성 발달. 그러니까 감통을 갖다가 계속 늘려서 한다고 해서 이 사회성이 발달되냐?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 일선에서 프랜차이즈 이런 데 하면서 기능신경학을 표방하면서 좌뇌운의 균형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보급돼 갖고 막 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지적을 하면 이론은 그럴싸하게 많이 바꿔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치료 내용들을 보면 이 감통의 아류 정도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좌뇌운의 균형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결국은 운동 발달, 신체 움직임의 안정화는 되지만 사회성 발달에는 기여를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감통치료나 감통의 아류의 치료는 자폐아동이나 사회성 발달이 지연되는 아동들한테 권고는 되고 있는데, 이 권고는 되지만 그 치료가 낼수 있는 효과라는 거는 신체 동작이 조금 세련돼진다, 이 정도예요. 사회성 발달에 큰 이유를 갖다 기여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통치료와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뭘까? 사회성 발달을 목표로 해서 치료를 자꾸 하려는데 왜 사회성 발달에 기여를 못하는 걸까? 라고 하면 이걸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감각통합치료가 왜그 사회성 발달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갖다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기성의 감통치료가 사실상 운동능력에 초점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치료에 가깝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감통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특수체육이니 막 이런 쪽으로 빠뜨리게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애를 운동치료를 갖다 많이 하면 그럼 아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막 어찌 보면 좀 거친 표현이지만 차라리 그럴 거면 애를 해병대를 보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보세요. 해병대 가면은 줄타기 하죠. 외줄타기 하죠. 그러니까 전정 감각 발달에 엄청나게 도움됩니다. 그다음에 아이가 구르기 하죠. 진흙벌에서 기면서 하고 저 모래밭에서 기죠. 물에서 헤엄쳐내죠. 이게 해낼 수 있는 감각을 초고강도로 통합 다 시켜내는 게 해병대 훈련이에요. 해병대 훈련에서 한다고 애들이 좋아질까요? 직관적으로잖아요.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신체 운동 능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이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현재 지금 전통적인 감통 치료는 사회성 발달을 자폐아동들이나 사회성 발달이 떨어진 아이들한테서 사회성 발달 치료를 갖다는데 이게 효과를 못 내고 있냐면, 이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감각의 집중과 선별 처리에 실패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폐아동이나 발달장애, 사회성 발달장애 있는 아이들에서 감각장애는 전정감각이나 고유수용성 감각이나 촉감이나 이런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사회성 발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감각 이상은요, 감각의 집중과 선별 처리의 실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 대한 정보하고 사물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감각적으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먼저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사물에 대한 정보를 갖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감각을 사람 중심적으로 감각을 처리해야지만 이게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우린 결코 인간은 사물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사람과 사물이 있을 때 1대1로 감각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가 있고 사물이 100이 있다 하더라도 1대100으로 감각 처리하지 않아요. 사람이 100이고 사물이 1이에요, 맨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처리할 때는.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감각 처리하는 정보의 감각의 집중 처리, 선별 처리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회성 발달이 안된 애들은 이게 깨져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러한 감각의 집중과 선별 처리를 해낼 수 있는 감각 발달 프로그램이 없어요. 감통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회성을 발달시키려면요, 세상에 뭐 책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책을 연구하고 자동차를 연구한 데서 사회성이 발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걸 발달시키게 되면 사람에 대한 정보, 사람에 대한 감각 정보가 훨씬 더 세분화되어야 되고요, 훨씬 더 정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에 대한 감각 정보가 세밀화되고 정밀화되면 될수록 사람에 대한 감정 리딩, 사람에 대한 욕구 리딩, 사람에 대한 생각 리딩 능력이 늘면서 사회성이 고도하게 발달되는 건데, 이 사람에 대해서 감각하는 능력, 사람에 대해서 감각하는 능력을 세밀화시키고 정밀화시키는데 이 전통적인 감통치료는 실패하고 있어요. 전혀 이런 쪽 영역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시각 정보 처리, 사람에 대한 청각 정보 처리, 사람에 대한 촉각 정보 처리, 사람에 대한 후각 정보 처리,
이런 쪽이 훨씬 풍성하게 프로그램이 발달돼 있고 그것이 체계화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통의 문제점, 전통 감통의 문제점은 감각의 집중과 선별 처리 능력 발달 가능성이 없고 사람 중심의 감각 처리 통합 경험이 아니라 기구나 물질 중심의 감각 처리 능력을 갖다 발달시키는 쪽으로 이 훈련이나 치료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전정 감각하고 고유수 역성 감각이 좋아지면서 신체 움직임이나 신체 밸런스는 좋아지지만 사람에 대한 눈맞춤이 증가하진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리딩하는 능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늘지는 않아요. 목소리에 대한 변화를 만들지 못해요. 이런 이유로 해서 전통적인 감통은 즉 전정 감각과 고유수 역성 감각 촉각 일부를 갖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갖다 발달시켜온 전통적인 감통 치료는 자폐 아동들의 운동 능력 개선에 도움은 된지언정, 근본적으로 이 사회성 발달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회성 발달을 갖다 시키는 감각 발달 치료를 할 것이냐, 감각 통합 치료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갖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회성 발달에 가장 좋은 감통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엄마표 감각 발달 치료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런 이유로 전통적인 감통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폐아동이나 사회성 발달지연에 있는 아동들의 감각치료를 갖다 저는 감각발달치료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건 단순한 감통을 갖다 넘어서서 그 아이들에게 퇴색되어 있거나 미처 발달하지 못한 감각발달 영역들을 갖다 정상적으로 발달시키는 감각재활치료에 가깝기 때문에 감각발달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방법은 되게 심플해요. 심플한 겁니다. 사람 중심의 감각 집중과 선별 처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제일 간단한 거는 뇌 면역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눈맞춤이 든다든지 이 소리에 대한 감각 처리 능력이 늘면 사람을 위주로 해서 정보 처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쪽은 이제 차지를 하고 감통이란 영역만으로 들어와서 보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물과의 놀이보다 사람과의 놀이가 훨씬 즐겁다는 감각 경험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물하고 노는 것보다 사람하고 놀때 훨씬 더 즐겁다라는 것. 즉, 정보의 가중치를 갖다 경험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볼때 훨씬 즐겁다. 사람하고 경험할 때 즐겁다. 그렇다면 아이가 이런 경험이 누적이 됐을 때 동일한 조건이 있다면 사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끔 되거든요. 이렇게 경험이 누적이 됐을 때, 아이는 사람 중심으로 정보를 선별 처리하는 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감통은 플로우 타임적인 마인드가 반영된 감통이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사람 중심의 감각 정보의 세문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감각 경험을 다양하게 강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경험을 갖다 확인을 늘리면 됩니다. 사람을 만지는 거, 사람하고 접촉하는 거, 사람하고 몸놀이라는 거, 사람의 냄새를 맡는 거, 사람의 목소리 듣는 거. 이것을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놀이 방식으로 이 경험을 사람하고 접촉하고 사람하고 노는 경험을 늘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도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그네만 태운다고 애들이 감통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엄마하고 껴안고 그네를 타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거든. 친구들하고 껴안고 그네를 타면 또 달라진다고. 그네를 타만 타면은 그냥 전정감각이나 이만 발달되지만 사람하고 함께 하면서 감각적 경험을 해야 이 아이가 감각도 사람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는 즐거운 감각 경험을 다양하게 경험했을 때 아이는 앞서 말한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감각 발달이 인간 중심의 감각 발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 누구랑 함께 해야 되냐? 가장 좋은 감각 제공자는 엄마예요, 엄마.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감각 정보의 누적인 정보 비교를 통한 차이의 정보적 과정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어떤 감각을 받아들이면 그 감각을 단일하게 기억을 하지 않아요. 정보를 갖다 그냥 찍 하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기준 감각, 이미 이전 기성에 입력돼 있던 감각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비교 감각으로 저장합니다. 맨 처음에 있었던 기록돼 있는 촉각이 있다면요. 그 촉각하고 비교해서 기존에 기록돼 있는 기준 촉각보다 거칠어 그러면 약간 더 거칠다로 기록을 해요. 기성에 있던 기준 감각보다 부드러우면 더 부드러운 감각, 더 거치냐, 더 부드러우냐 이런
차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감각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예? 자, 이렇게 감각 경험이 갖다가 확장되고 누적된다는 건 이렇게 차이에 대한 감각을 갖다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누적되는 거예요. 그럼 차이는 무엇과의 차이냐? 기준은 뭐냐? 기준. 최초의 감각 경험인데 그 최초의 감각 경험의 제공자가 바로 엄마예요. 엄마의 태중 속에서 있었던 온도, 체온감, 엄마의 냄새, 엄마에서의 촉감, 엄마한테서 바라봤던 시각적인 기록, 이런 엄마하고의 있었던 태중에서 또한 출산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감각 경험이 기준이 돼서 그 감각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엄마 냄새하고 비슷한데 기분이 좋아. 엄마 냄새하고 보다 이상해, 역겨워. 이러면 후각적인 호불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촉각도 엄마 감각같이 푸근해. 엄마 뱃속에서 듣던 소리하고 비슷해, 기분 좋아. 엄마 뱃속에서 듣던 소리보다 이상해. 이렇게 정보는 엄마 태중에서 형성된 엄마가 제공하는 감각 정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감각적 경험을 할 때 누구랑 해야 되냐? 엄마랑 하는 감각 경험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요. 엄마랑 하는 감각 경험. 자, 지금 물질 중심의 감각 경험에서 사람 중심의 감각 경험으로 전환시켜야 되고요. 사람 중심의 감각 경험에서도 누구하고 하는 거냐? 엄마 중심의 감각 경험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자, 이후에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는 감각 발달 경험을 하더라도요, 감각 통합을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 순수하게 아이와 물질과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엄마와 함께하는 도구 이용으로 발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때 아이는 사회성 발달을 시키는 감각 발달을 갖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감각 제공은 자연 속의 천연 감각인데 오늘 요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서 짧게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가장 이상적인 감각 발달 치료는 뭐냐? 엄마, 아빠와 같이 손잡고 자연 속을 산책하면서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즐거운 촉감 놀이를 엄마, 아빠하고 아이가 같이 하고요. 그리고 자연 속에 있는 물질들을 흉내내는 동작 모방, 동물들 모방을 한다든지 소리를 새소리나 동물 소리를 갖다 모방하는 모방 놀이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걸 자연 속에서 같이 하면 이게 제일 좋은 감통이에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감통을 늘릴까요? 센터에서 감통을 하는데요. 감통을 늘릴까요? 그래서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엄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월요일은 아이하고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날, 화요일은 아이하고 산속에서 산책하는 날, 수요일은 아이하고 지능놀이나 모래나 촉감놀이 하는 날, 이렇게 요일별로 아이하고 할 수 있는 감각놀이 시간표를 만드시고 하루에 30분씩 아이하고 직접 감각놀이를 같이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가장 좋은 감통입니다. 애를 갖다 달랑 센터에 맡겨놓고 얘 감통해 주세요 이러고는 아이가 사회성이 발달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원리상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실제 임상 경험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적인 감통은 엄마표 감각 발달 놀이고요. 집에서 이루어지는 감각 발달 놀이입니다. 이건 지금 이후에 진행될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예고하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칠까 싶은데요. 닥터타마토 채널을 갖다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신 후에 혼자서 집에서 치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은 센터를 다 때려치시고 제 강의에서 시킨 대로 직접 엄마가 치료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유튜버 분도 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이게 닥터토마토의 감각발달 홈테라피라고 해서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직접 홈 감각발달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해드리고 코칭해드리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할 생각이에요. 이걸 뭐 곧 해서 3월 중순 정도부터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지금 홈테라피를 하고는 있어요. 감각발달 홈테라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국에서 갖고 온 프로그램, 미국에 있는 모 회사하고 결연을 맺어서 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 제공되는 감각발달 홈테라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고기능 자폐에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중증 자폐 이제 사회성이 막 발달하는 아이한테도 좋기는 한데
이게 그 제가 말한 엄마 중심의 감각 발달로 잘 이루어져 있지를 않아요. 약해요, 그런 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훨씬 더 강화시켜서 사회성 발달이 약한 저연령층 아동 상대로 해서 엄마표 감각 발달 홈테라피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니까 요걸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서 집에서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일괄 출시가 되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 접속을 해서 아이들 치료에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전통적인 감통 치료는 아이들의 신체 움직임을 발전시킬 수는 있겠지만 사회성 발달에는 거의 실패한다고 봐야 돼요. 훨씬 더 약하다고 봐야 했고, 감통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에이리스인가? 그 여성 자체의 책을 보면 그 여성이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책에. 자폐 아동들에게 감각 등록을 시키는 건 지극히 어려운 일이고, 만약에 감통을 해서 아이들이 좋아진다면 그건 굉장히 놀라운 성과일 거다. 그러니까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분이. 도움은 될 거라고 이론적으로 생각하지만, 자폐 아동들이 크게 자신이 만든 감통 프로그램 갖고 크게 바뀔 거라는 기대 자체를 안 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든 사람도 큰 기대 안 하는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냥 그 감통을 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건 뭐 그거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감통은. 근데 정말로 아이의 사회성을 발달시키고자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마표 감각 발달 홈테라피를 하시는 게 가장 타당할 겁니다. 집에서 가급적이면 일단 엄마 아빠가 시작을 하시고요. 엄마 아빠가 어렵다고 느껴 주신다면 이후에 진행될 감각 발달 홈테라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